네, 분명히 고가의 기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바라기 디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안 와닿냐면요. 네. 요새 500만 원짜리가 잘 없어요. 700 아니면 100이야. 뭐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저희가 뭐 약간 무뎌진 건지 선생님이 예, 말씀하신 것처럼 무뎌졌죠? 예. 예.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간만에 가격이 아주 센 모델이 하나 찾아왔네요. 원래 650만 원이었구나. 네, 이게 더 오히려 저렴해진 그런 느낌. 예. 이게 보면은 저희가 메탈 프론트 예전에 한번 또 제마이 디스크 쭉 했었잖아요. 예. 쭉 한번 했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예쁜데 제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약간 좀 비현실적인 그냥 그런 느낌의 뭐 가격과 뭐 기타의 외관과 어떤 그 밸런스와 존재 자체가 뭔가 약간 비현실적인 예. 네, 제마이티스의 CS24 메탈 메탈 프론트. 프론트 MF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제마이티스를 가장 좀 대변하는 디자인이 바로 이 메탈 프론트잖아요. 그렇죠. 이왕 제마이티스를 뭐살 거면은 메탈 프론트를 사는 게 가장 좀 제마이티스다운 선택이 아닌가 뭐 이런 맞습니다.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가격이 585만 원이라는 게뭐 가장 뭐 약점이 큰 약점이 되겠네요. 이게 보면은 제마이티스를 저희가 꽤 많이 리뷰를 했었는데 제마이티스 JTA 4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1만 5천 원이에요. 예. 굉장히 저렴한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때 그게 있어요. 또 탑기어가 하나 있어요. 탑기어. 탑기어를 이때 2015년에 탑기어 중에 하나였던 게이 가성비가 뛰어나가지고 그때 받았었는데 MFA101NT 모델이 205만 2천 원으로 메탈 프론트에다가 소리, 디자인까지 다 밸런스를 최고 접점에다 맞춘 탑기어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싼 모델들을 살펴보자면은 PFA101LTD14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313만 2천 원까지 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들을 거의 두배 정도 경신을 하면서 585만 원짜리가 나왔다라는 게이 과연 제마이티스의 지금 뭐 안정적인 팬층이 아직까지도 막 그렇게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매니악한 기타인데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훅 올라와서. 그리고 이 제마이티스라는 게 이제 뭐 워낙에 사운드 그 자체도 좀 독특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뭐 우리가 예상하는 레스폴 사운드랑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사운드를 비교할 대상 자체가 좀 네, 모호한 그런 게 뭐랑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가격이야? 그렇구나 약간 이렇게 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가격을 설정한 대로 그냥 뭐 그런갑다 해야 되는 예. 약간 좀 그런 독자적인 브랜드죠. 독자 노선의 브랜드. 딱 살펴볼게요. 셀렉터 아프리칸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디에. 그리고 두랄루민 플레이트죠. 솔리드 두랄루민 플레이트를 아주 그냥 멋있게 조각을 네, 해갖고. 조각을 해서 진짜 엄청난 정체성, 디자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셀렉터 아프리칸 마호가니 4기고요. 지판에 에본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머신 헤드는 쉘러의 M6 사용하고 있네요. 두둥하게 고도랑 생겼습니다. 두 개가 나오죠? 두 예. 개가 출시되는데, 이건 S, 두둥은 네, 예, 쉘러가 달려 있고.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딱 들어가 있고요. 이거, 이게 또 이렇게 일련 일련 번호가, 번호가 플라스틱 플레이트로 이렇게 예. 장착이 되어 있네. 신기하네요. 뒤에도 막 네. 써있죠? AC 제마티스 써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메이드 인 재팬이라서 또 이제 이런 그 디테일들이 조금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여기가 23프렛에 가가지고, 예. 25프렛 가갖고, 싹, 초 이렇게 네, 컨투어 처리가 쓱 이렇게 깎여 있네요. 예. 이렇게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305mm 반지름이고요. 12인치. 프렛은 24프렛. 그렇죠. 24.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25로 가는 길이 이렇게 푹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픽업은 디마지오의 PAF, DP1103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웨이 토글 스위치, 2볼륨 2톤, 제마이티스 오리지널, 솔리드, 두랄루민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신기합니다. 저기도. 어우, 뭐 돌려보고 그리고 싶어. 나 비싼 기타라고 자랑하는 꼭다리 빠져 있기 예, 네. 그럴 뻔해. 스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신체 검사 해볼게요. 얍. 아 무거워. 101. 101이고요. 101. 야 이거 너무 무거워. 이거 뭐 이렇게 무거워? 그래도 난 아닌데? 아, 무겁군요. 네. 역대급 무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두랄루민 플레이트 포함해서 40이요. 40, 여기가 12프렛이고요. 4개 아주 길어 보이네요. 네. 그
기타 76이요? 네. 4, 5, 7, 6 40, 7, 6 101 네, 무게를 한번 써볼까요? 써볼까요? 몇 대 몇? 몇 대 몇? 4.66이요? 3.75요? 예. 그렇게 안 나간다고요? 1kg 차이가 나고 처음인데요? 우리가 처음인데 한차분 개판인데요? 예, 오늘 근데 이게 진짜 무거운데? 그렇게 한 번. 4.7 쓸 뻔했는데? 어 그렇구나. 4.778? 나 왜 이렇게 무겁게 썼어? 30g 차이 나는데. 네. 어 선생님 대박인 진짜 잘 맞추셨는데 3.79 3.79 네. 4.66? 나 오늘 힘이 하나도 없나? 그게 태권도 후유증 아닌가요? 지금 여기 피멍이 들어서 네. 아직도 네. 네. 4.66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록으로 제가 졌습니다. 아, 이 78로 봐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3.78 무겁긴 한데 뭐 말도 안 되는 무게는 아니었어요. 네.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깁스만도 못하네요. 네. 네, 프론트 픽업스 네, 팬더 클린톤이고요. 아이고 요거 참 코러스를 한번 넣어볼까요? 좋긴 좋네요. 좋긴 좋네요. 좋긴 좋네요. 마샬 바꿨고요. 확실히 메이드 인 코리아 그 기타들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좀 프리미엄급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게인 많이 좋은데요? 네. 오, 많이 좋은데요? 좋아. 네. 아 이게 그냥 제가 아까 기준이 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운드 자체가 그냥 기준 없이도 법 없이도 예, 살 사운드 약간 예. 이런 느낌. 오, 마샬 톡 쏘네요. 많이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가.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톡 쏘는 맛이 있어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스폴 사운드보다 훨씬 뭔가 좀 매콤하고 독합니다, 소리가. 네. 또 빈티지하고요? 네, 네. 빈티지한테 개인 잘 먹어요. 개인 잘 굉장히 먹어요. 잘 네. 개인이 많이 먹는 빈티지함입니다. 네. 반주에 묻혀서 한번 네. A에다가 팬더 앰프고요.
실수를 했군요. 여기가 A마이너 줄었대 B마이너군요. 아, 네. 예. 여기를 쳤어야 되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스프레시 24프렛 아닌 기타인 것 같은데 24프렛이어서 네. 네, 약간 포지션 마크를 보다가 착오가 네. 생기는 그런 스타일의 기타네요. 네. 아이 소리가 그냥, 그냥 웃으면 돼요. 네, 소리가 좋습니다. 이런 문양의 참 디테일들이 새삼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아이고. 야,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진짜 감탄을 자아낼 만한 그런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대단합니다. 네. 야, 이렇게 이거.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좋다 이거. 네. 멋있다. 그렇습니다. 김길도루님이 또 업데이트를 무시무시한 업데이트를 해주셨는데 무게. 아, 네. KBO보다 더 어려울 텐데 이거. 이거 이제는 뭔가 이제 그 기록을 있잖아요. 네. 그 김길도루님이 직접 이제 그 어떤 수상 부문을 만들더라고요. 이제는 그 기록 부문을 지금 어떻게 해주셨냐면. 현재까지 무게대전 결과 7월 25일 퍼펙트 이후로 45일간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가장 퍼펙트가 나오지 않았던 기간은 1월 13일에서 3월 16일까지의 총 63일입니다. 퍼펙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달은 2월과 8월, 퍼펙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5월과 6월로 각 4회씩 나왔습니다.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분야를 자기 그 부문을 만들어 기록 부문을 뭐 어디 무슨 야구단 전력 분석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기록을 뭐 네. 하는 걸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선생님은 124전 57승 67패로 46%의 승률에 4퍼펙트 기록 중이시고요. 제가 256전 132승 133패 49.8%의 승률에 6퍼펙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제가 1, 2등이에요 지금. 명음 씨가 46.5네. 선생님이랑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김길도루님의 또 새로운 퍼펙트 부문에 대한 리뷰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 주평 드릴게요. 기타는 멋으로 치는 거죠? 네. 네. 기능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멋만 좋으면 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능이야? 뭐 소리만 나면 되죠. 알겠습니다. 전 제마이티스가 이게 진짜 확실히 그때 저희가 가성비 좋은 200만원대 모델들을 탑기어로 드릴 정도로 정말 멋이 있고 참 소리도 자기만의 독자적 매력이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이게 또 메이드 인 재팬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또 완전히 그냥 다른 네, 기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주파 재팬 마이티스 이렇게 재팬 마이티스 네. 재팬이 그 재팬인가? 재팬을 ZAPAN 이렇게 써요. 네. 재팬 마이티스. 이거 비싸긴 비싸도 580이요? 네. 자, 선수는 7.0, 8.0. 네. 이거 멋쟁이 기타인데 이거. 네.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운드 다 뭐 가성비 다 갖다 버려 뭐 멋으로 치는 거야. 멋으로 이렇게 치는 하면은 그냥 뭐 제마이티스 좋죠. 이런 거네. 네. 이거 유명 기타리스트들 다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래요. 뭐 슬래쉬도 있고 뭐 조 페리도 갖고 있고. 네. 뭐 이제 와서 오리지널을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비싸니 네. 말도 안 되고. 네. 네. 오리지널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네. 몇 천씩 하니까 네. 말도 안 되고 그냥 요거 사서 지금부터 잘 묵혀 놓으면 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지금 나오는 이 재팬 마이티스가 또 한 1, 20년 후에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때 할리우드 가가지고 제마이티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볼테이지 악기에 갔는데 이게 다섯 개예요. 네. 여섯 개가 아니고 네. 5현 기타예요. 6번 줄이 없는 거예요. 네. 아예? 다섯 개만 만들었어요. 네. 우와 신기하다. 네. 키스 리차드가 자기한테 준 거래. 야, 그래서 그렇구나.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안 팔겠다는 뜻으로 30만 달러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절대 그런 거 오리지널 사지 마십시오. 네, 큰일 납니다. 기타 가격으로 3억씩 부르는 네. 말도 안 되는 배짱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CS24 MF 메탈 프론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그레치 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쁘죠? 네, 네. 이제 다시 나오니까 기능 따위는 네. 필요 없습니다. 이쁨은 끝장이에요. 네. 네, 오늘 저기능 왕이쁨. 왕이쁨. 네. 네. 저기능 왕이쁨 시리즈. 네. 네, 다음 시간에 그레치까지 이어서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